요한계시록 17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415쪽.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밝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치유함과 회복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중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 나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실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치슴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뜨겁게 맺어지는 복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님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돼 두 손 들고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다시 한번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셔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조금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아,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못 알아듣고 많이 듣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입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마음을 굳게 닫고 앉아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리면 아주 쉬운 얘기로 7살짜리 초등학생의 이야기에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읽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뜻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내 앞에 있는데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한자로 된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로 된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못 알아듣습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그 깨달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맞아요. 왜? 이야기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무슨 창피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피할 것도 없어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은 믿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안 이루어지면 누구 망신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신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마귀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읽는 자와 안 듣는 자와 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복?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그러므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어가지고 그리고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은 4장부터 어디까지예요? 22장까지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4장부터 19장까지는 몇 장이에요? 4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이 말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일학교 찬양처럼 돈으로도 안 돼요. 어여빠도 안 돼요. 맘 착해도 안 돼요. 키가 커도 안 된대요. 미스코리아처럼 예뻐도 안 된대요. 뭐로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이 길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공평해요. 갖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고, 가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믿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키 크기 상관이 없어요. 몸무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게 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장부터 19장까지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줬는데 죄지은 인간이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만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재수가 없다. 아이고, 이게 우연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7년 한 이래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한 이래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한 이래. 한 이래는 몇 년이요? 그렇죠. 7년이요. 확실히 7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 19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기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심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행되는 계획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보여준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본격적으로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벌어질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재앙. 인재앙. 두 번째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팔재앙. 인재앙은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
나팔 재앙도 일곱 가지. 그러면 마지막 대접 재앙도 일곱 가지, 일곱 가지. 777입니다. 일곱 가지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일곱 인을 통하여 7년 대환란 한 일회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담겨 있지만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 일곱 나팔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유대인들 열두 지파 가운데 사람을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 그러면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7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은 보통 신앙 갖고는 안 되고 죽으면 줄이라고 하는 목숨 걸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것이니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에 못 박혀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 미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완악해져서 더 반대로 가는 극렬하게 극명하게 두 가지가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임재앙은 따라합시다. 6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따라합시다. 8장 9장. 8장 9장에는 나팔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다 죽음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이 사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팔재앙을 통해 뭘 기냐느냐. 이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나를 시험하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돌아온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완악한 사람은 더 완악해지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팔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대접재앙은 몇 장에 나왔어요? 1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8장, 9장에서 16장 사이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으로 되어질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되든지 휴고되지만 오늘 이 현상,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왜 들어야 되고 10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던가? 이것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가라는데 안 가고 쓰라는데 가면 거기에는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극적인 사건과 상황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복이 없지?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 기적적인 극적인 만남을 통해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건강과 물질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는데 그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과 16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픔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쓸 것이며 왜 그 주위에 있는 큰 많은 땅덩어리 큰 나라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를 함부로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전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짧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10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1장에는 14만 3천 명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라면 12장에 있는 두 중인은 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은 더 큰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환난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죄라면 우리의 잘못이라면 이 죄값을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그 죄값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지나간 시절 어쩔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 7년 환난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임하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후 3년 반이면은 3년 반이 지나면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들어간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세요. 목숨 걸고 두 중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또 역시 두 가지입니다.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년대 환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12장에서 붉은 용과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여러분 13장에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에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정말 심각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7년대 환란 특별히 후 3년 반에 임한 환란과 지금은요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어야 돼. 바로 그냥 내 마음대로 금순이처럼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하세요. 돈 벌 때 돈 벌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7년 대환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 동족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장에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대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다가 조금 곤고한 일을 당하면서, 어린을 당하면 사람들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믿은 새 안 했던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서니, 내가 11절을 떼어먹고 주일성도 안 지키고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켰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뭘 말씀하느냐? 이 땅에 휘몰아치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는 의롭습니다. 정확합니다. 의의를 다할 수 없는 그 고백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지상재림 직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6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9장에는 뭐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세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16장 다음에 바로 19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17장, 18장이 또 들어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중요하는데 그 사건 전에 정말 마지막이에요. 요 17장, 18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창조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 사단의 마지막 작품이 휴지 조각처럼 확실히 무너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마지막 끝, 오늘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징그럽게 찰거머리처럼 나를 붙어가지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동서로 갈라놓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놓고 이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 정체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표 속에 이민족을 선택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을 보면 17장에 보면 특별히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좀 두껍게 되어 있어요? 두껍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글씨와 달리 굵기가 굵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옆에 뽑으세요. 옆에 왼부터 오른쪽까지 보면 다 똑같은 굵기죠? 근데 바벨론은 더 굵죠? 이상하죠? 도대체 이게 왜 굵게 나왔을까? 이게 인쇄 미스입니까? 인쇄 미스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표할 때는 한번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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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은 크게 써고 성은 조그맣게 썼어요. 바벨론을 강조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6장
16장 19절.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앞에 잔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왜 17장 18장에 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뭐냐? 17장 18장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의 정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알고 듣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시험들 필요가 없어요. 시험들 수가 없어요. 만약 시험거리가 오면 아 이거 역 사단의 역사구나. 잠시 내가 힘들지라도 이놈은 무너진다. 이놈은 망한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분명히 쓴다 말 각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14장 16장에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17장 18장에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자 지금은 제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또 음녀는 또 뭐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끝절 보세요. 끝절 17장 18절 여자의 여자 큰 음녀 따라하세요. 큰 음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음녀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큰 음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 바벨론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인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큰 도시. 아까 14장, 16장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여러분 큰 성이 무너졌다 하면은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겁니까? 또 뭐가 무너진 게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 바벨탑? 바벨론 성?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바벨이 들었단 말이에요. 바벨이. 그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구절 보십시오. 구절 17장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구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상이요. 무슨 얘기? 여자가 여자니까 큰 음녀예요. 큰 음녀인데 일곱 상이 있단 말이야. 일곱 상 위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큰 도시인데 그 도시 근처로 일곱 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벨론이. 그런데 이것이 뭐다? 무너졌도다. 아멘. 플러스 4절 보세요. 4절. 그 여자가 누구예요? 큰 음녀죠. 근데 어디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무리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많은 무리에. 그런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와. 온몸을 치장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치장한 사람 지구상에 보셨나요?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싼 옷.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루디아가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싼 옷 중에서 자주색을 입는 것은요 우리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상이 그야말로 최상상상 윗사람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버세요. 단 돈 벌고 공부해서 성공하고 입 딱 닫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교회를 모른 채 하면 그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성공 주셨냐? 왜 복을 줬느냐? 루디아처럼 그를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여러분을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치장했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그 뒷부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비밀. 비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일단 외모를 볼 때는 아름답고 종을 꾸몄는데 그 이마에 쓴 글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몸에 치장한 것과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고 온몸을 치장했는데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고 밥 먹으면요 체해요. 그때 그 사람은 수수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옷이 아니에요. 아멘. 귀걸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나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는 심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디 1,000만 원짜리 귀걸이를 해라. 보석을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단 뭐냐? 그렇게 치장했으면은 교회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뽐내면서 룰루라면 남을 무시하면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음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치장했는데도 보니까 이마에 쓴 내용을 보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 큰 음녀는 은혜가 돼요? 침 뱉고 싶어요? 침 뱉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1절에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큰 음녀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의 임금들도 그 사람을 추앙하고 온몸을 치장했는데 5절처럼 가증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내릴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게 보인다. 그 이야기예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누구와? 큰 음녀가 하는 일에 온 땅에 있는 왕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년대 환란은 기억하십시오. 휴거될 때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년대 환란 동안 14만 4천 명 두 중인을 통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점점 더 멀리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기 쉽죠. 단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결력.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대 환란 동안에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려면요.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실컷 해야 돼 실컷. 천국 가면 못해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대하여 아유 또 광고하시네. 또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 여러분 아니 천국에서 할 건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 있어요? 천국 가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땅에서 목사님 말씀에 전도를 할 걸 껄껄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세요. 천국에는요 온통 찬송인데 붕어 입 벌린 사람 찬송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찬송할게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입을 크게 벌려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실컷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 이렇게 하는 예수쟁이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단결력이 돼가지고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누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와 더불어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음녀가 등장해서 여러분 나에게 붙으시오. 내가 예수쟁이를 다 씨를 말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그 큰 음녀가 뭘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짐승을.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는 그 큰 음녀, 짐승을 탄 그 큰 음녀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썼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음녀가 그러니 그가 탄 짐승은 은혜가 되겠어요? 똑같이 쌤쌤이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환희에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나 음녀나 똑같아요. 정말 치가 떨리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면 사도에 또 보는 거예요. 보니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목베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 큰 음녀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데 그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재능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 편에 붙는 거예요? 큰 음녀 편에 붙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둘이요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하든지 그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종교는 하나다. 여러분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 대학 교수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온 인류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그러면서 막 난리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 교회를 신학교를 막 엄청난 소용들이 몰아놓은 그러니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그 교수 밑에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서 성들을 뭔 얘기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자기만 강조한다. 저는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기독교를 세상 모든 종교와 같은 수준에 놓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WCC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잡단 종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서로 십자가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고 마지막 시대를 보면 예수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아우 난 요즘에 살만해. 교회를 안 나가도 십일절 안 해도 기도도 안 해도 난 아무 일 없어.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와. 우리 애들 속 안 시겨. 너무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경은 고난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충만해 보세요. 오늘 왜 애국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세요? 바로 믿고 바로 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기도해보세요. 제대로 예배해보세요.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가까운 곳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명과 두 중의 복음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뒤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왕국이 임합니다. 참으세요. 그럼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오는 배고픔, 고난, 왕따,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집중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뭐 선거 끝났습니다. 다 몰아내요. 나야말로 이 지역에 나야말로 이 나라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근데 전과자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계들은 이 나라의 교육을 내가 적임자니까 나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다 밀어줬는데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 되는 시점이 마지막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이 시대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짐승의 계시와 동상의 계시를 보면은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무너지고 로마가 시대 가운데 흐려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열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직 미래에 되어질 나라란 말이에요. 미래. 요게 7년 대원래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 기반을 둔 강력한 한 나라와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로마와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딱 뭉치는데 결국 뭐가 뭉치느냐? 종교입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정치와 경제와 플러스 그걸 바탕을 두고 하나로 묶는 큰 음녀 바벨론 뒤에 뭐가 있느냐? 종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료가 뭘 탔다 그랬어요?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정치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결탁해가지고 환란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눈을 부려뜨고 하나가 돼 유대는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짓 선지자가 간교한 속임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핍박한다 그랬어요. 속인다 그랬어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큰 다른 나라 볼 것도 우리나라 보세요. 선거 때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조금 지나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잘못 뽑았다. 무엇입니까?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속에 있는 말에는 뭐가 있느냐? 애매모호한 이 무지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정치, 경제 뒤에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먹기 좋은, 살기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뒷면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해 하는 이 영적인 것과 세상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뭐만 봐? 육적인 것만 보잖아요. 아, 이 살기 좋은 나라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보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려하다만, 음녀가 옷 입고 했는데 화려한데 그 탄 짐승과 모든 그 금녀 앞에 무릎 꿇는 세력을 보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여기에 타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를 바로 안 믿는데 아무 일 없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향한 최고의, 최대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뭐냐?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도 유대는
회개시키잖아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상심한 채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동성애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미리 내릴 일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왜 포기했느냐? 이 시대에 안 들어간다고 안일에 빠지지 말고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은 이 시대도 그 역사, 그 영은 흑암의 권세와 음행의 영과 가진 것들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결국 역사 가운데 제대로 예수 믿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것과 하나가 됩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우리 함께 사는 겁니다. 아니 예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따돌림이 와요. 저 사람 저 교회 저 목사 저 성도 무식하다 무식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렇게 고집만 피우냐고.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설 줄도 알고 함께 어울려가면서 때가 되면 다 될 거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비방했고 무시했던 이 후손들이 지금 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잠시 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니. 여러분 순교도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전하는 복음 전도도 순교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도 순교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핍박을 당하고 온 세계가 하나 돼서 동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니까 먼저 순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가 저게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대접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어떻게 망한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다. 바벨탑이다. 그럼 도대체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미혹해야 하는 이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아멘. 그리고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어디와 바벨입니다. 요거를 귀담아 읽으셔야 돼요.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사냥꾼이에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사냥꾼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느덧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신할 땅에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 11장으로 가보죠. 11장에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신할 편지를 만나서 신할 땅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 이제? 아 이제 너무 지쳤다.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돌 대신에 벽돌을 쌓아서 진흙으로 하고 벽을 쌓자. 탑을 쌓자. 그래서 4절에 이왕 쌓는 거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 꼭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위로. 왜? 그럼 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고 꼭대기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응답합니까? 아 그런 하여튼 농담이 있어요. 나는 올라갈 거야. 왜요? 올라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탑을 높게 쌓으면 하늘에 닿을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여러분 오직 예수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뭘 해도 모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지. 지금 여기 11장에 보니까 누구 이름을 높이자요? 이 탑을 쌓은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 장본인의 우두머리에 누구냐? 바로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니므롯. 니므롯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다 쌓은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이렇게 아우러가지고 탑을 쌓읍시다. 높이 쌓읍시다. 우리 이름을 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쏘올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장에 보니까 니므롯이 뭐냐? 사냥꾼이랬다면 사냥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에 보면은 낮에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밤에 가면 이 사막에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가. 그러니까 A 목동, B 목동, C 목동 있으면은 이쪽 A, B, C 낮에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모여. 그러면 모여가지고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는 A 목동의 양, B 목동의 양, C 목동의 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침에 또 문을 열면 자기 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A 목동이 50마리, B 목동이 50마리, C 목동이 50마리, 150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A, B, C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A가 내가 샜는데 실수로 그냥 피곤했던지 눈이 침침한지 3마리가 B네? 그럼 3마리가 어떤 문제냐? 그래서 하나 찍었어. 그랬더니 B가 내 거야 임마. 그럼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150마리 가운데 나와라 외치면 그럼 B도 나와라 그러면 A, B, C가 소리가 똑같이 있지만 듣는 양은 달라요. 그래서 양은 제 목재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동들은 밤에 뭐 하느냐? 돌아가면서 깊이 잠을 못 자요. 다리 뻗고 기대면서 자는 거예요. 왜? 밤에 이리와 늑대와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그게 뭐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제가 행복한 교회의 목동이고 아멘. 여러분이 양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도 어딜 가도 아무개 아무개 성도가 어떤 소식이 들려지면 아파하고 기도하는데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있더니 아무개 양이 누구 꼬임에 넘어가지고 꼭 우리 목사님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희한한 논리를 피면 쫓아가서 그냥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 작자 모가지를 비틀어라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고 해서 다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어떡한디야 아이고 어떡한디야 행복한디야 서로 어떡한디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바에 우리 교회로 와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윤리도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목자나 성도나 이 목자 아니면 목자 한둘이냐?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큰 놈처럼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화려해 보이는데 이마에 싸고 탄 거 보니까 온몸을 다 치장해도 그 심령을 뚫어봤더니 염소 염소 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속이 이리인데 썩어 문드러지는데 치장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겉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여러분 속을 가꾸라. 속이 바뀌어야 되는 말이에요. 심령이 변해야 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러니까 이제 양을 지키다 보니까 니모릇이 누구라고요? 큰 사냥꾼이잖아. 이 말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까요? 당연하죠. 이야, 여러분 금메달 따고 만약 우리 동네에 누가 금메달 따고 여기 와봐요. 그러면 옛날 동네 같으면 현수막 걸리잖아. 그거잖아요. 이야, 우리 동네에 인물 났네, 인물 났네, 경사 났네. 그러니까 니무릇이 그 당시 사람들만 추종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무릇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 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한 발에 툭툭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줄 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시오 했더니 다 줄 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무릇의 특징, 뜻이 이름이 뭐냐? 따라 합시다. 반역하는 자.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예요. 그러면 니무릇이 한 일이 뭐냐? 타몰 싸움으로 인하여 자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타몰 쌓으면 하나님 이름을 높여 이 모든 건 하나님께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릇이 한 일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그 당시에 이 바벨탑 싸면서 니무릇의 명성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삽니까? 영원합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기를 사르스 아기를 생긴 거죠. 아들을 낳습니다. 담부스라고 하는. 그랬더니 사람들 머릿속에는 누구를 기억해요? 니무롯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담부스를 보면 볼수록 누구 닮았어? 아빠 닮은 거예요. 아, 그렇지. 아들이 아빠 닮아야지. 부모 닮아야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한쪽이 좀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반대쪽이라도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살아요. 근데 이게 끼리끼리라고 같이 가면 그 집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담부스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이런 아픔이 있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그때 아빠 니무릇이 대단했지 대단했지 그 소리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담부스 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추정했던 내 남편 니무릇을 닮았습니다.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니무릇이 다시 환생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니까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돌봐요? 머리에 이어 안아요? 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고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눈에는 아기인데 그 아기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죽은 니무릇이 환생했다 환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부스 엄마가 아기를 안고 나타나기만 사람들이 다 거기다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동상을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추앙하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문화와 풍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11장을 보세요. 11장. 창세기 11장. 우상숭배의 이 바벨론이 낳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형상입니다. 자, 11장을 보면, 11장.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11장 8절이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어요?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여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더라. 흩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이 니무릇 하고 아들을 안고서는 거기다 경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왜 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면서 죽은 니무릇이 환생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바벨탑 무너뜨리고 언어를 흔잡게 하고 땅에 온 땅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말은 뭐냐? 그 오기로부터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사람들을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흩으셨을 때 사람이 흩어졌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음식 맛을 보면 당신 전라도 사람이지, 경상도 사람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소리가 억양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문화와 풍습이 달라요. 그래도 저도 처음에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만두 하면 하나밖에 생각 안 했어요. 만두하고 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와서 떡국을 먹는데 만두가 없어. 개척할 때. 아, 왜 만두 없어 했더니 아, 이게 떡국이에요? 그래서 떡처럼 하고 만두국은 만두 만든 거고 떡국은 떡처럼만 있는 거래. 아, 그래 나는 떡처럼 하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떡만두국입니다. 그러대. 이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역성님들은 명절 때도 너무 쉬운 거예요. 떡은 가서 맞춰서 쓰러온 거 와서 떡국만 끓이면 되니까. 근데 제가 있던 집은 떡 만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반죽하고 사람들 많이 오면 그 만들려니까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 차이라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 사상도 흩어지고, 반대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이름을 드높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박살났잖아요. 흩어지면서 야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죄를 살자, 이게 아니고 이게 몸에 뵌 게 흩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인도로 가면 거기서 생긴 게 뭐예요? 인도 문명이잖아요. 황하, 황해, 중국 그 지역에 가서 삶 흩어졌으면은 사람이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집을 짓고. 그럼 거기서 살 때 뭘 생각해요? 어 전에 했던 거기서 했던 그 문화와 이거,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여기서 안 하겠어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함께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어디냐?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바벨탑이 큰 성이란 말이에요. 큰 성. 그래서 온 땅이 지금은 여러분 그 기독 한국에는요 이거를 그래서 잘못된 모든 종교와 세상 것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어지니까 한국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펴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지만 현재까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동성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의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녀가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정치를 딱 끌어당겨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17장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후 3년만 동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3절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음녀,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랬잖아. 짐승에게도 엄청난 권세를 주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그들이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접지향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모인다 그래서 만왕의 만국에 있는 모든 왕들이 군사가 어디로 모인다? 무기또에 모인다. 무기또.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이 적군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검을 들고 내려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무시무시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지상대행으로 끝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즙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검을 휘두르니 포도즙 틀에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피가 홍해바다까지 걸어는 300킬로가 되어지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긴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사도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지금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일곱 교회들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기라. 이기라. 그래서 일곱 교회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고통이 오지만 이긴단 말이야. 예수님은 승리자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올 때 뒤에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부활되든지 휴거된 오늘 우리는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아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찬송도 못하며 그랬던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4절이에요. 자 15절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큰 음녀가 누굴 타고 있다 그랬어요? 짐승을 타요. 그런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제다. 모든 최상 족속들이 거기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시작. 내가 본 바 사도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사도요한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겁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로마가 지구상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열 발가락 중에서 열 불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아직 안 임했는데 이제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큰 음녀가 종교적인 이 강력한 시스템의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이 짐승을 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움직이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날 16절에 보니까 반대가 돼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종교가 정치 세력을 힘없고 세계를 휘두르렸지만 언젠가는 이 발톱을 숨기고 있던 짐승이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는 음녀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있는데 밑에 있는 신하가 보니까 너무 폭군이야 갈아엎듯이 이용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벨론의 최후예요.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국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7절이 중요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탑, 바벨론, 니므롯, 시대시대마다 뭐 헤롯,
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폭군들, 이런 뭐 히틀러, 이런 모든 시대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뭘 하느냐? 교회를 정화시키고 믿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는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가 뭐예요? 천년왕국 주님이 말 타고 지상 대림할 때까지 이 바벨론의 잔존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계속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결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데살로니 후서 334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앞에 보면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이르게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뭘 하신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미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 시에 보세요. 이단 사이비를 통하여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거기에 걸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결국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진리와 반대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이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를 통하여 아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는 이유는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이게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 그대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죽을 때까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파야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 쳐도 80세 죽어도 80년이에요. 물론 본인은 길어요. 그러나 영원히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천국에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80년, 30년, 2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찬송해야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직분자로 만들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거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침 넓은 들의 안에 간노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아도다 주의 자비 놓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라 하도 시온성에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빈들에서 나 그 장막 안에서 나된 일이 있는 나의 진저 나의 진저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인 나의 아멘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를 힘입어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특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지난 사람 무지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 경성과 순정의 마음을 본받아가면서 어떤 힘으로 치면 혼란과 혼란과 핏박에서도 넘어가는 데 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는 데 되지 말게 하시고 적당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야 고맙습니다.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운명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때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머리를 감싸지고 논의하지만 아버지요 방법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하며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 드리며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지키고 예수와 그 복음 통일을 깊이고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부르짖으며 결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든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잡아주시고 이 땅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의 신음을 명하노니 따라갈 주시어다. 각종 문화와 풍습과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취하다 떠나갈 취하다.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재능 부족에도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사오니 미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해하는 사단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감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왕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조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노나 핍박이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모진고나 깃발이와도 우리 믿음 더 경고. 아멘 성도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복음 되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담대하게 이길 줄로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민족 위에, 전도대상자 위에, 북녘당 위에,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